내 목에 쏙 화려한 내 모습 And I know 나를 향해 쏟아지는 hurt 네가 몰랐던 내 안에 내 모습 When I say 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너무 반짝이는 걸 Yeah that's me, yeah that's me 똑바로 볼 수 없대 As you know 조명이 꺼지는 지금 right now 꾸밈없이 unlock 누가 뭐라 해도 too 내 겨맘이 나 숨김 없이 이대로 like it 새로움이 이게 나야 이런 난 어때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프로미스나인 서현씨가 탑승하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너무 반갑습니다. 카메라 보고 네.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프로미스나인의 서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프로미스나인에서는 세 번째 네. 탑승자이신데 지난번에 지원님, 하영님께서 이제 최초로 저희 리무진 서비스에 동시 탑승을 하셨었거든요. 맞아요. 보셨나요? 네, 봤어요. 어땠어요? 영상 보시고 나서? 나오기 전에도 한 번 더 봤거든요. 네. 되게 저는 멤버들이랑만 듀엣을 해봤어가지고 아 나도 나가면 재밌겠다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원래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방금 불러주신 등장곡이 이번 신곡 맞죠? 맞아요. 신곡 얘기를 안 해볼 수가 네. 없겠는데 곡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. 저희가 이번에 첫 정규 앨범으로 이제 Unlock My World라는 앨범의 타이틀 Me Now라는 곡인데요. 일단은 프로미스나인만의 뭔가 꾸밈없고 숨김없이 솔직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곡이고요. 뭔가 내면의 나, 외면의 나도 모든 어떤 나도 아름답고 자신 있다 그런 자신감을 담은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 나우 앞에 샵이 붙던데 맞아요. 해시태그가 붙어요. 무슨 의미예요? 이제 SNS 같은 곳에서 해시태그 미나우라는 그거를 실제로 사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뭔가 더 이제 대중분들과 소통을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인 것도 같기도 하고 또 미나우 지금 나의 모습을 당당하게 뭔가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담겨 있지 않을까? 해시태그를 다름으로써 뭔가 더 많은 의미들이 부여될 것 같긴 네. 하네요. 실례지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동갑이에요. 아, 00년생? 네. 00인데 저 1월이고 12월생이시잖아요. 아, 네. 저보다 그럼... 이제 6월인데 아니, 뭐 나갈 때... 몇 년 차이나 보여? 나갈 때는 텄세가지고. 6월이니까. 네, 장난이에요. 아, 1월생, 2000년 네. 1월생이신 네. 거예요? 거의 1년 차이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려주셔서 감사해요. 네,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어떤 네. 곡 선곡해 주셨나요? 저는 우즈님의 난 너 없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기억하는 곡이 맞다면 약간 시작부터 서현 씨의 보컬을 굉장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선곡인 것 같습니다. 네. 오케이, 기대됩니다. 우즈의 난 너 없이. 서현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. 다 핑계잖아 내가 귀찮으니까 사랑이란 말로 가린 네 거짓말 나도 필요 없어
난 너 없이 잘 살 수 있어. 어,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너 따위 없어도 넌 나 없이 또 잘 살겠지. 아, 나도 너처럼 네 사랑 따위 너 때문에 아파할 필요 없어. 너 때문에 흘린 눈물도 없어. 남은 것도 없어. 혹시 만약에 돌아오고 싶어도 자리 없어. 널 위해 쓸만만 나도 없어. 이젠 필요 없어. 다른 사람 찾아도 난 널 알지만 왜 내가 아파해야 해. 너 너 따위 없어도 넌 나 없이 또 잘 살겠지. 아, 나도 너처럼 네 사랑 따위. 아, hate you, I don't need you, I forget you. 너 따위 없어도 돼. I'm good. 아, Yeah, yeah, yeah. 오, 개인적으로 서현 씨의 노래를 이전에 들었을 때는 좀 약간 무드 있는 스타일을 선호하신다라고 저도 모르게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. 근데 이런 달리는 음악도 좋아하시는? 진짜 좋아해요. 이런 아. 밴드 사운드도 진짜 좋아하고 네. 댄스 음악도 좋아하고 좀 시끄러운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. 뭔가 예상치 못했어서 더더욱 신선한 라이브였던 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저희가 리무진 서비스에 탑승하시는 모든 분들의 과거를 조사를 하곤 합니다. 무서워요. 어? 과거가 왜 무서우세요? 어릴 때부터 그 인터넷에 좀 자료가 많아가지고 맞아요. 네. 진짜 뭐가 많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서현 씨 거의 뭐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거의 일대기가 위인전 수준으로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. 이게 태어나는 순간부터의 기록이 있더라고요. 이게 좀 갓난아기 시절에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조용했다고. 네, 맞아요. 맞아요? 네, 어떻게 이게, 기억하세요? 아, 솔직히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네. 부모님께서 그치, 무슨 질문이야 이게? 말씀하세요. 제가 뭐 워낙에 지금도 그렇고 좀 내성적이고 조용해가지고 부모님께서 너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래서 흔들어도 안 운다 해가지고 그 시절에 그 용각산? 그런 광고 아, 아무 정도로 네. 소리가 나지 않는다 맞아요. 하는 무슨 흔들어도 소리가 있었죠? 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용각산이라고 많이 불렀었거든요, 엄마 아빠가. 아, 이게 사실이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 얘기는요? 그 막 무서워. 한때 북서울 꿈의 숲? 그 거기서 서현 씨가 이상 행동을 했다라고 목격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. 이상 행동. 뭘 하셨길래? 이게 뭐냐면 제가 노래를 어릴 때 되게 못했어요. 엄마는 이제 훈련을 극기 훈련 마냥 시키고 싶으셔가지고 이제 연습생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아. 가수 하려면 부끄러워도 이 지나가는 아.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북서울 꿈의 숲을 막 뛰어다니면서 노래했어요. 어디 서서 부른 것도 아니고. 그러면 실제로 그때의 그 경험들이 좀 직접적인 도움이 된 것 같아요? 확실히 춤추면서 라이브 하는 게
좀 안정적이지 않나? 네. 데뷔 초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되게 그런 게 힘들잖아요.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게. 근데 생각보다 좀 아, 나 잘하나 싶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달렸던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.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다가 연습생이 되고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술고등학교에까지 입학을 하시고 하셨던 거죠. 네. 그러면 예술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이미 연습생이셨던 거예요? 네, 입시 준비할 때 연습생이었었어요. 연습생 하면서 입시하기 어렵진 않았나요? 진짜 힘들었어요. 그렇죠. 아예 결이 다르잖아요. 네, 너무 이게 즉석에서 시키는 것도 많으셨고 팝송 하나, 뭐 가요 하나, 뭐 발라드 막 이런 거 준비해 갈거나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면 그때 입시곡을 부르셨을 텐데 그쵸. 어떤 노래 부르셨었어요? 제가 토리 켈리 님의 All in My Head라는 노래를 기타 치면서 네. 불러주세요. 제가 안 그래도 네. 뭐 시키실 것 같아서 네. 기타를 입시 이후에 거의 막 3년 만에 접어나? 진짜 오랜만에 접는 거라서 굳은 살 배웠어요 지금. 이거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. 울었죠. 너무 다행이네요.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그럼 해볼까요? 네. 네, 그럼 서현 위인전의 또 다른 한 페이지를 장식할 우리 리무진 서비스 두 번째 라이브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.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? 제 그냥 평소에 자주 듣는 최애곡인데 윤도현 선배님의 사랑했나 봐 준비했습니다. 완전 의외의 선곡이에요. 이게 걸그룹 멤버가 윤도현 선배님 노래를 부르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저도 그래서 이걸 부르는 게 맞나? 왜냐면 너무 원곡이 윤도현 선배님의 곡이 너무나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제 스타일대로 막 불러보자 하고 그냥 가볍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. 너무 기대되는 좋은 도전인 것 같아요.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서현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. 만한 사람 네 맘 다 가져간 걸 왜 알지 못하나 보고 싶은 그 사람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
마치 차갑기만 한 사랑 빈 가슴에 태우면 안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은 소리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초집중해서 들어본 경우는 대부분 처음이실 것 같아요. 네. 굉장히 매력적인 보컬인 것 같은데 이게 보컬뿐만 아니라 서현 씨가 포지션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. 이게 뭐 보컬은 물론 메인 댄서 그리고 래퍼까지 겸하고 있다던데 네. 사실인가요? 네, 어쩌다 보니 그러고 있습니다. 팀 내에서 유일한 올라운더라는 아 그럼 너무 감사하죠. 근데 그렇게 말하고 다닌 건 있어요. 그러면은 뭐 랩도 춤도 여기서 다 보고 싶긴 한데 일단 춤은 안 돼요 이게. 네. 여기 제작진 또 참 짓궂은 사람이라서 춤을 추시면 이제 저도 춰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랩만 혹시 한 소절 간단하게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? 네, 네, 네. 그러면 헤이즈 선배님의 돌아오지마 뒷부분에 이제 랩 부분을 조금 짧게 해볼게요.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전화를 걸거나 너의 집 앞에서 널 기다리고 있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전화기를 꺼놔 잠깐일 거야 그건 그냥 다 쉬어야 맘 약해지지 말고 잘 생각해 힘들어 했잖아 이기적인 나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 또 착한 넌 항상 내 눈치를 보아야 했겠지 넌 불행할 자격이 없어 난 자신 없어 너만큼 좋은 여자가 되긴 그래서 널 놓아주는 것 말곤 방법이 없어 너에게 바라진 않아 이해 이렇게 돌아서지 마 너 아닌 사람과 어떻게 행복하란 말이야 난 행복해야 하니까 네가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예예 yeah, yeah.
랩만 해주신다며. 이거 하다 보니 짜고 친 것처럼. 서현 씨가 생각하시기에 그 세 포지션 중 가장 잘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, 노래, 랩, 춤 중에? 네. 아, 저는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. 뭘 제일 잘한다 생각하세요? 다 잘해요. 야, 알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서현 씨가 약간 전곡 작사 작곡 앨범을 하나 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좋죠. 왜냐면은 실제로 곡을 직접 만드시고 프로듀싱도 하시잖아요. 네. 언젠가는 한번 저희 프로미스나인 앨범을 작게 싱글로라도 뭐 서너 곡이라도 제가 이렇게 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맞아요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을 어떤 대변해 줄 수 있는 자서전이 되다 보니까 앨범이라는 게. 저는 오늘 이 자리도 네. 아, 또 뭐 하나 생기겠다. 말씀하세요. 어디 가서 드리빌 아, 그 리무진 서비스 나온 거 자체가 네. 저한테는 뭔가 그 말씀하신 자서전처럼 하나가 생긴 기분이어가지고 진짜요? 되게 좋았어요. 리무진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껴줘요? 포트폴리오. 어디 가면 드리미는 거지. 좀 상단에 넣어줘요. 알겠습니다. 뭐 앞으로 어떤 음악을 그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? 어떤 류의? 저는 저희 팀이 프로미스나인이 되게 에너지 있고 건강한 음악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맞아요. 약간 청량하고 그 컨셉이 저는 되게 좋아서 그걸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약간 제 사심 취향을 담아서 밴드 음악을 많이 넣고 싶어요. 신명나는 뭔가 관객들과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곡이 없거든요. 좀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페스티벌 락 음악들 방방 뛸 수 있는. 아, 뭔지 알죠. 신호등 이런 거 좋아하시겠는데? 좋아하죠. 감사합니다. 그럼 뭐 혹시 뭐 듀엣은 생각 없으세요? 아, 듀엣도 제가 남성분들이랑은 듀엣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노래를 진짜요? 맞춰본 적이. 한 번도? 한 번도 없어요. 그럼 그것도 포트폴리오에 넣어줘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나름 이제 뭐 제가 해석하기론 서현 씨의 버킷리스트가 이제 남성 보컬과의 듀엣이었다라고 그쵸, 그쵸. 단정을 지을게요. 네, 네 좋습니다. 좋아요, 좋아요. 그럼 제 덕에 버킷리스트 하나 지우는 하나, 걸로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할 듀엣곡 소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무진 씨와 함께 부를 듀엣곡은 박보험 선배님의 UNI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. 이 곡을 듀엣곡으로 골라주신 이유가 있나요? 일단 제가 화음 넣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구간이 많을 것 같고 또 애드립도 많고 자유롭게 잘 해주시잖아요. 이 노래에 적합할 것 같아서 잘 못합니다. 그래서 골랐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박보험의 UNI 서현 씨와 듀엣 서비스입니다. No matter what happens Even when the sky is falling down I promise you That I never let you go You 내가 쓰러질 때 절대 흔들림 없이 강한 눈빛으로 몇 번 이고 날 일으켜줘 And you 겨울 때 슬픔의 벼랑 끝까지 또 어김없이 찾아와 두 손 잡은 그대에게 난 해준 게 없는데 초라한 나지만 오늘 그대 위해 이 노래를 불러요 Tonight 그대의 두 눈에 감춰왔던 아픔이 보여요 You and I together It just feels alright 이별이란 말은 never 그 누가 뭐라 해도 난 그댈 지킬게 You and I together 내 두 손을 놓지 마
찾아올 땐 난 살며시 눈을 감아요. 그대의 숨결이 날 안을 때 무엇도 두렵지 않죠. 이 세상 그